종목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3월 18일 매수하셨고 매수가 87,000원에 비중 15%입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종목은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매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암초에 부딪혀 보이십니다. 인보사 얘기가 있죠. 네. 이 쇼크로 3일 만에 주가가 40% 가까이 빠진 상황인데요. 이 인보사 내용이 뭔지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번 티슈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두 가지 액체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1액은 사람의 연골세포로 구성되고 네. 2액은 세포 조직을 빨리 자라게 하는 인자가 도입된 연골세포인데 이게 연골에서 나온 2액이 이제 연골에서 나온 세포인 줄 알았더니 신장에서 유리한 세포라는 게 드러나서 네. 아예 이제 다른 성분의 약품이기 때문에 임상 실험이나 식약처에서도 일단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쓸 수 없도록 제재를 그쵸. 가했고 실제로 이제 티슈진에서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밝혀왔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코오롱 티슈진하고 생명과학 이런 애들이 떡락을 할 정도면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시총이 작은 애들이 이게 아니거든요. 19년간 노력을 쏟아부은 야심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네요. 제가 얼핏 네. 봤는데 그때 이용렬 대표인가요? 그분이 뭐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네. 이번에 저기 퇴사하신 것 같더라고요. 퇴사를 하셔가지고 그 퇴직금하고 받은 게 한 뭐 500억인가 600억인가 하여튼 몇백억 단위를 받으셨어요. 네. 생각했죠. 자기 자식이 이랬으면 수습을 해야 되니까 하한가 물량 한 번만 먹어줬으면 점화 찍었을 때 하한가 물량 내가 때는 그 정도 돈이면 한번 털 수 있었을 텐데 네. 이 자식 새끼 키워도 다 소용없구나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주가의 흐름이 아닌가. 옛말은 틀린 게 없네요. 그렇죠. 네. 어르신들 말은 틀린 게 하나도 네. 없다.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시점이면 진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8만 원대 샀는데 반토막이다. 지금이라도 빠져나올까? 아니면 반등을 줄 건데 확률상으로 볼게요.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을 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이 돼요. 높다고 네. 판단이 돼서 반등을 주면은 5만 7천 원, 8천 원, 뭐 한 5만 원 후반에서 6만 원 초반까지는 가능 가격대예요. 네. 가격대인데 또 다른 뉴스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뉴스를 어디서 보시냐면은 뉴스 플로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호가창이나 주로 이제 이런 데서 뉴스 플로어 뜨는 걸로 이제 주식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미 어제 이제 SBS에서 나온 뉴스인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뭐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티슈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방송할 때 티슈진에서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네. 그 코오롱에서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름표만 다른 거다. 그러니까 같은 원래 이 약이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했던 골관전 유전자 치료제 이 약이 네. 원래 우리가 했던 약도 맞고 실제로 효능이 있는 것도 이 약인데 우리가 그냥 이름만 다른 거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가 하려는 건 요거였다라고 라는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다. 네. 그냥 이름만 사실은 태아가 저기 그 연골 세포가 아니라 어렵네 역시 의학 어렵습니다. 연골 세포 네. 쪽이 아니라 태아 신장. 세포일 네.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제 SBS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세계 최고의 권위 미국 세포은행 홈페이지 보면 GP293 세포 원료인 HEK293 세포가 네. 종양 형성 중 종양 유발을 촉진할 수 있는 세포로 분류돼 있다. 2008년에 중국 연구팀이 HEK293 세포를 쥐에게 투여했더니 네. 종양이 발생을 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미국 유럽에서는 약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쵸. 이런 HEK293 세포가 포함되어 있는데 치료약으로 허가받은 국내외 사례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뭐냐면은 이 2액에서 아까 1액과 2액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2액에서 나온 게 2액에서 나온 세포 성분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던 GPE293 세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의 원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GPE293 세포의 원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HEK293 세포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양 형성을 할 수 있는 세포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입장은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뭐만 하면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뭐만 하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해외에서는 악성 종양을 뭐 유발할 수 있는 세포다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우리 그 코오롱 생명과학 측은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 입장이고 네, 없다라고 했다는 게 네. 요죠. 네. 담당자의 담당자 대표네요. 네네. 아마 2953이라고 지금 그 담당자 왈 대표 왈 네. 아마 2953이라고 지금 밝혔다 해서 새로 안전조치가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않을 것으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HK293 세포주는 종양 형성능 즉 종양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죠. 코롱이 얘기한 거예요. 네.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만 악성 종양을 유도한다는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보고되지는 않았다. 가능성이 있다는 네. 그 지금 이 약품이 400만 원에서 네. 비싸죠. 700만 원 정도의 시중에서 팔리고 있대요. 네.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맥도날드 햄버거가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데 햄버거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그 사람에게 진짜 발병되는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네. 이러면은 맛있게 먹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에 뭐 몇백만 원 몇백만 원씩 700만 원씩 하는 약품이고 제가 물론 이 약을 맞아본 적은 없는데 네. 통상 약이라는 게 한 번 저서 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맞아야 될 텐데 네. 보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맞고 있는 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악재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쵸. 지금 주가 시장에 지금 현재 코롱 생명과 그러니까 점화가 양쪽 다 점화 찍히는 게 지금 우리는 지금 인제에서야 뉴스 나온 거 보고 알았는데 양쪽 다 점화 찍힌 게 그 이유가 없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렇고 뭐 대부분 전문가들 점화까지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한 -15%에서 20% 사이 출발했다가 반등하면 줬다가 마지막 하한가에 처박히겠지. 사실 이 정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점화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한가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위에서 좀 시작을 하면은 이게 거래량이 터지거든요. 네. 거래량이 터지면은 소위 말하는 큰 손들도 털고 나갈 수 있려면 털고 나갈 수도 있고 만약에 수급이 들어오면 잠깐 반기 반등도 줄 수 있고 그쵸. 뭔가 할 수가 있는데 양쪽 다 점화를 처박혔다는 얘기예요. 뭘 할 수 없게. 뭘 할 네.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거래량도 터지지도 않았어요. 그쵸. 그다음에 그다음 날 이제 나온 게 한 10% 넘게 하락하면서 저가 10.63%고 종가가 9.96%인데 이때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네.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제 생각은 그래. 그때 이제 보니까 기관들이 치사하게 다 빠졌네요. 다 빠지고 이제 개인들이 또 들어왔는데 불나방대 지금도 달라붙었는데 지금 점화는 일단은 인보사에 있는 자꾸 인보사라는데 제가 아까 앵커님의 농담으로 멘보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제 내가 멘보샤라고 자꾸 하려고 그러네. 큰일 났다. 그래서 인보사라는 네. 세포가 이에게 이제 임상실험이 중단했다는 자체로 점화를 맞은 거지 이제 이게 오히려 맞으면 암이 유발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직은 이 주가에 과연 반영이 됐느냐라는 문제도 있어요. 이 가격대가. 8만 원대에 있던 게 4만 원대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가격대가 암세포 유발 가능성이라는 가능성, 그 리스크까지 반영한 가격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미지수죠. 그래서 네. 반등을 줄 수는 있는 자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땐 반등 줄 수 있는 자리예요. 급하게 개파락을 했고 네. 거래량 한번 터져서 브레이크 잡혔고 볼린저밴드 안쪽으로 들어오고 하단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은 추가로 밀고 나가지 않는다면은 단기 반등은 줄 수 있는 자리인 건 맞아요. 기술적으로.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양 가능성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악성 종양 이게 종양에 제가 또 악성 종양과 종양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제가 벌써 말씀드렸지만 집에 암 환자가 있으면 이걸 다 하게 됩니다.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기니까 이거는 나중에 암 치료제 얘기를 할 때 악성 종양과 일반 종양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암투병을 하면 어떤 루트로 진행되는지까지 제가 상세하게 한번 근데 일반 종양이랑 네. 악성 종양을 비교만 해봐도 악성 종양이 굉장히 안 좋은 거겠죠. 악성 종양 제가 의사한테 들었을 때 네. 저희도 그 당시 사실은 요즘 그 면역 세포제가 아니라 그
그 암세포만 공격하는 세포 리보세나닉 같은 그런 게 경우들이 있죠.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전에도 사실 없었냐 그러면 없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12년 전만 해도 그 머리가 이제 완전히 일반 항암제는 머리가 빠르잖아요. 머리가 안 그렇죠. 빠지고 암세포만 공격하는 공격하는. 그 항암제가 그 당시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새로운 거라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옛날 그 약이 잼자라는 약이었는데 또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잼자라는 약이 무지하게 비쌌어요. 그런 약들이 실제로는 사실은 있었다. 사실은 그렇게 없진 않았고 지금 뭐 다들 뭐 새로운 약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새로운 약이라고 하는데 많은 그 암병 치레를 겪어본 가족의 한 명으로서 나중에 또 자세하게 왜 얘기를 한번 드릴 그 신약할 때 해야지 또 오늘 같이 이제 그쵸. 임고사를 할때 하면은 나중에 제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네. 이야기거리를 놔두고 아껴두시고. 아껴두고 네. 하여튼 아직 이 주가 가격대가 과연 모든 것을 반영했느냐에 대해서 아직 의문이 있어요. 그러나 미지수입니다. 네. 단기 반등을 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올라오면 5만 원대 후반이요, 6만 원대 초반에 일단 터시고 만약에 안 올라올 경우에는 안 올라오고 만약에 뉴스에 이 리스크가 가만 이 뉴스에 있는 리스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은 네. 4월 2일날 최저가가 47,100원이거든요. 이 자리 못 지켜주면은 이 자리 못 지켜주면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이 그렇죠.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이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매도 거래량이 아마 체결 강도가 훨씬 셌을 텐데 어쨌든 간 누군가가 이 물량을 받아서 갔다고 생각을 하면 큰 손이 가서 갔다고 생각하면은 네. 이 가격이 깨지면 안 돼요. 이 가격이 깨지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때 최저가마저도 깨서 47,000원마저도 깨지면은 일단 숨도 안 쉬고 도망 나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려하는 거는 하나예요. 만약 이 종양 가능성 있는 약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덜컥 정지가 돼 버리면은 진짜 골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아예 고려를 안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이게 또 이슈화가 되고 뭐 갑자기 뭐 환자들이 맞은 사람들 진짜 몇 그렇죠. 천만 원씩 내면서 맞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소송을 집단 소송한다고 막 이렇게 이슈가 되고 특히 최근에 뉴스 플로어가 오늘도 아침에 나왔었는데 예전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이미 보고가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전 정권 청와대에서 뭐 얘기도 못하게 하더라 뭐 이런 경찰관들 진술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거를 덮기가 참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의 세계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 이게 일반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 딱 좋은 이슈일 수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 뉴스 플로우를 좀 째려보고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7,000을 만약에 깨고 내려온다면 숨도 안 쉬고 손절. 그 다음에 깼는데 그러니까 종가상이고 종가상 제 통상 이제 손절가 말씀은 종가상 손절가고 장중에는 47,000원은 깼다 왔다 할수 있거든요. 한 다섯 호가 정도 한 세네 호가에서 다섯 호가 정도는 여유는 주시되 바로 못 말아 올리면은 매도를 바로 치셔야죠. 바로 말아 올릴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잠깐 변동성 때문에 찍고 내려올 수 찍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제가 무슨 100원 단위까지 다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진짜 좋죠. 그러면 이쪽 저기 전문가 안 하죠. 저기 뭐냐 산에 산에 가셨겠죠. 가면 안 되죠. 왜 제가 왜 자연인을 합니까? 점을 뭐한 작두 번에 타시는 얘기였어요. 작두를 그냥 뭐한 3천만 원씩에 어떤 종목이 좋은지 한 3천만 네. 5천씩 받고 하루에 이제 손님들 한 100명씩 받아가지고 돈을 벌어야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손절가 4,700원을 네. 47,000원을 잡으시고 네. 대응을 하시되 이건 계속 보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장중에도 만약에 특히 장 언제 보셔야 되냐면은 장 후반일수록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게 그쵸. 최대한 물량 털고 장사하다가 장 후반일 때 왕창 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 후반이 될수록 2시 반 이후에는 될수 있으면 꼼꼼하게 그 가격을 체크하시면 속과 장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